GH 신소재입니다. GH 신소재. 자, 동종목은 섬유, 의류,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동종목의 영업이익은 뭐 꾸준하게 흑자 지속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3,000원에서 바닥을 찍고 주가가 반등권이 오면서 약90% 상승세가 왔죠. 자, 이 구간에 2017년도 이때의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아주 강하게 오면서 저희 카페에서 약80% 수익을 내고 지금 주가가 수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동종목은요, 지금 기술적, 뭐, 재무 분석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뭐, 괜찮은 종목이고요. 자, 기술적 분석이 올 때에 이 구간에는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지 절대 매수를 하는 구간이 아니다. 자, 그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바로 이 주식의 잠재 자산을 보면 이 구간은 수익 구간이지 절대 매수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자, 세력들이 바닥에서 주가를 끌고 올라와서 수익 실현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1년 이상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의 구간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온다라고 해도 절대 3,800원, 4,000원을 쉽게 돌파를 못하는 구간이다. 아주 강하게 작전 세력들이 주가를 작정하고 개미들 물량을 덤탱이를 씌우기 위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런 작전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쉽게 3,800원, 4,000원을 당장 돌파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하루빨리 동종목의 잠재 자산을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가의 비용을 받고 제가 잠재 자산과 시황 분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지금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매물 압력이 아주 강한 구간이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단기에 대응하실 분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